사주의 궤도 18번째. 예. 갑진순 궤도 폭을 넓혀라. 아, 내가 이제 갑진순 궤도 글자 중에 뭐 갑재와 을사, 병호, 정미, 무신 같은 글자가 있어요. 예. 그 폭을 넓히라는 글자예요. 확장해라. 근데 이제 운에서 갑술순 궤도가 오면 폭을 좁혀라. 어, 갑술, 을의 병자, 정축, 무인. 근데 이제 폭을 좁, 내가 이제 운을 갖고 있는데 이제 반대 운이 오면 내 의도대로 운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. 아,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. 폭을 좁히라는 건. 이게 다 부닥치는 글자입니다, 서로.